안 보여요. 너만 보여, 루이스. 올라가. 루이스는 많이. 애들은 이거 주세요. 안 보여. 근데 이거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에서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성경책의 말씀을 듣도록 할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죠. 발락은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했어요. 발람이라는 전쟁이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했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겠다고 가는 길에 마음을 먹었죠. 발락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발람을 칼로 치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당나귀 덕분에 발람은 살아남았죠.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만 말하겠다고 약속하였어요.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바랐지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리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한 왕이 나오실 거라는 엄청난 복의 말을 전하였죠.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답니다. 모세는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였어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되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격려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음을 강하게 가지면 되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적었어요.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들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었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녀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쳐 줄수 있을 것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리고 성막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트릴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래를 짓게 하셨어요. 그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저지를 잘못들과 그들이 받을 벌들을 미리 말하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가나안의 온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의 숨을 거두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새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야 했어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종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인도하였죠.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는 인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덕분에 죄값을 치르고 죄를 용서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덕분에 더 이상 죄와 마귀에게 매여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느보산에서 죽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고 선지자였는지 들려주셨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고난받는 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를 용서함 받고 죄값도 치르고 영원한 생명도 선물로 받고 저 하늘로 올라가게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귀중한 은혜를 허락을 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꼭 선물로 받고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천국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는 거 어렵다.